노르웨이가 세계 최초의 배 터널에 3억 5천 달러, 한화 약 3,150억 원을 들인다고 하는데요. 해상 보안을 개선시키고 운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1,700m에 달하는 이 터널은 노르웨이 서부에 있는 스타드반도의 단단한 돌을 깎아 뚫을 예정인데요. 이 터널로 최대 16,000톤까지 나가는 배가 두 피오르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터널은 화물선과 여객선이 스타다 베트해를 더욱 안전하게 가로질러 항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. 터널 벽 간의 거리는 36m입니다. 신호등 체계로 언제 지나가는 것이 안전한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. 터널 전문가팀은 1시간에 5대의 배가 통과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젝트의 건설은 빠르면 2019년에 시작될 것이며 완공은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